아니면 저거 입고 할까? 아까 이쁘다 하셨던 거 많이 많이 이거 입고 할까? 이브, 릴리. 매트릭스에서 회수한 레거시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요. 내가 가져올게. 빨리 확인해봐요. 이번엔 무슨 내용일지 걱정이 앞서. 의상 염색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2차 다이브 이후 1회차에서 얻었던 걸 2회차에서 얻으면 변경된 의상을 색상이 변경된 의상을 주는 거야. 생존자는 나 혼자다. 진실. 진실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한다. 연구소의 기록과 리전들의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 우리들은 언제나 마더스피어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 영원한 우리들의 신 그리고 구원이었지. 하지만 마더스피어는 인류에 의해서 태어난 초자 인공지능이었다. 구시대의 공학자 라파엘 마크스라는 자가 그 창조자이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드로 에이도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인류의 한계와 안드로 에이도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인류를 역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의 신은 인간의 신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마더스피어를 섬기고 있는 거지? 신이 인공지능인 거야? 모르겠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혼란이 더해진다. 혼란하다. 와, 그러면서 인류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렸대. 마더스피어가 만들어진 존재였다니.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그런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 거지?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우리 투성이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만들었으니 존재하는 거 아닐까? 우리처럼 말이야. 그건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아, 그래, 미안.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이지. 적어도 여기 남은 인간들에게 마더스피어의 은총은 없어. 어쩌면 너희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뭐라고요? 릴리, 아담.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순 없어. 진실 여부도 모르잖아. 그래요. 그렇긴 하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아담, 어비스 레보아를 데려가줘. 떠날 준비 된 거지? 준비는 끝났어. 신이라고 믿고 있던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였어. 대사막으로 갑니다.
모래 때문에 엔진이 손상됐어.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야겠는가? 이브, 괜찮겠어? 또 고장인가? 문제 없어. 드론 서포트 부탁해. 알았어. 믿어줘. 저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노련한 스케빈저도 대사막에선 길을 잃곤 하지. 대사막 지도를 전송받았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또 걸려들었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어비스 레보아. 주변이 온통 모래와 열기. 용치! 인간의 운명이 전부 모래로 변한 것 같아. 전부는 아니야. 그래서 나 같은 스케빈저가 있는 거고. 사막에서 나사를 찾는 일이라니. 지상에서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모비입니다. 이거 나와라. 어비스 레보아가 보여. 어비스 레보아는 어떤 시설이지? 맵 데이터 상에 무언가 변기를 연구했던 기록 일부가 남아있어. 네이티브와 관련이 있는 거야? 없다고 단언할 순 없겠지. 이쪽 캠프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마찬가지로 동력 관련 문제 또 고쳐야 되는군요. 솔라타워가 저 모래 폭풍 안에 있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이번엔 여기서 활동하는 파수꾼들을 찾아서 좀 협조를 구해보자고. 알겠어. 이번에도 시험을 치러야 하나? 그렇다. 누구든 예외는 없지. 그럼 시간 끌지 말자. 어? 이게 바로 타키 모드. 특별히 센 건 모르겠지. 오, 죽었다니? 에이. 듣던 대로로군. 왜 여긴 저번보다 더욱 깊고 한번 죽었지만 부디 조심하도록. 그럼요. 딱 봐도 19금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옷부터. 옷을 딴 걸 입을까?
아까 그거 입을까? 이게 왠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엉덩이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저기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솔라타워를 일단. 솔라타워 어디야? 얘, 되게 먼데? 솔라타워 하지 말까? 어차피 지금 우리 스토리 미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어, 그러면 여기서도 저장이 안 되나? 이 타워 내부에서도? 그건 확인해 봐야겠다. 타워 내부에서도 저장 안 되면 골치인데. 알테스 레버아 때와 똑같아. 드론도 마찬가지네요. 릴리, 아담은 자리를 비운 거야? 테트라포드가 또 말썽인가봐요. 그래, 아담이 올 때까지 잘 부탁해, 릴리. 어디 갔어, 아담? 으이, 깜짝! 야, 저기 나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기도 여기도 나 진짜 많이 죽었던 덴데.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 어디지? 네, 다음은 죽습니다. 왜 안 가 얘? 뭐야, 오류야? 이거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닌가? 아, 더 갈 수 있구나. 여기구나. 여기였어. 여기로 사달라요. 우와, 우와, 매. 서둘렀는데. 에, 갈려버려. 왜 이런 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거기다 바람 불어가지고 조종도 안 돼. 어메! 와, 저 지나가면 가야겠다. 천천히. 미나미님 어서 오세요. 어메! 기다려, 기다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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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군체예요. 군체를 폭발시키세요. 이 군대가 보안 시스템이 멈출 거예요.
오, 됐다. 무서운 톱날들이 멈췄어요. 생각보다 진짜 빨리 한 거다 이거. 진짜 저 혼자 할 때 이거 여기서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여기는 활성화가 되네? 솔라타워를 할 필요가 없네. 역시나 처음 시작할 때 거기를 못해서 어떡하냐. 나만 갈린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그냥 이거 뭔가 저는 아예 여기서 진짜 많이 죽었어요. 뭐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뒀겠지? 근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저게 왜 있는 거지? 쟤 왜 있었던 걸까? 알 수가 없네. 위에 뭐 있다고요? 근데 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위에? 아, 이쪽 위에? 아, 이쪽 위에 드론 업그레이드가 있구나. 난 저쪽만 봤네. 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왜 있지? 싶었는데. 아하, 그렇지. 괜히 있을 리가 없지. 그죠? 좀 여기저기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말이죠. 이거 신발 빛나는 거 이쁘다. 약간 거슬리기도 하면서 이쁘기도 하면서. 근데 잠깐만,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쪽에는 뭔가 또 아이템이 있다는 건가? 아니구나. 이걸 열어야 된다는 거구나. 이걸 열기 위해서 또 저기를 가는 거구나. 막혔네요. 어떠죠? 알테스 레버에선 상황실에 게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패널이 있었어. 여긴 뭐야? 여긴 왠지 위험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뭔가가 있는 거겠지. 으허. 아, 내가 그때 말했던 게 이거구나. 뭐 이렇게 점프하면서 피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게 이거였구나. 에헤헤이.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데에서 산탄이 날라나? 이쪽엔 뭐가 있지?
아까 이거 치워놓고 가지도 않고. 이전 연구소와 비슷한 구조야. 그럼 어딘가에 게이트를 여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와라, 한꺼번에. 자식들아. 게이트가 아니라 환기구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거길 가야 된다. 이것도 타고 뭐 올라가는 데가 없겠지? 아이 와라 자식들아. 이제 안전해. 이건 오 오시다. 만큼의 보람은 없는 것 아, 같네요. 여기는 그냥 옷이었구나. 뭐였지 방금 얻은 게? 제작해야 되는 거였나요? 제작해야 되는 건가 본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색변경이겠지 뭐. 어이 깜짝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열었잖아. 근데 환기구가 열렸다 했단 말이야? 아, 저쪽으로 안 가봤나? 아, 여길 안 했구나. 아니야, 저기 그때도 했었어. 1회차 때도. 게이트 보안이 해제됐어요. 가자. 아, 얘네는 굳이 쏠 필요가 없구나. 나 어디 가야 돼 이제? 이쪽은 아니잖아. 바깥인가? 이쪽인가? 아, 여기. 오케이. 터져라. 얍. 또 너냐? 이번
이것도 지난번처럼 연구소였나 보네요. 연구소라기보다는 생산시설 같아 보여. 아, 칼 못 쓰지. 안 돼! 잘못 길 잘못 들었다. 왼쪽으로 가야겠다. 어, 뭐야? 미나미님은 이거 그렇게 많이 하시고도 또 보는 게 재밌어요? 안 지겨워요? 보안이 해제된 게이트로 가죠. 남이 하는 건 처음 봐요? 네, 제 1회차를 보셔야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어리버리 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더 지금도 어리버리한데 그나마 지금 어쨌든 그래도 한번 해봤던 거라고 대충은 알잖아요, 제가. 이브, 보여요? 게이트 너머로 네이티브가 가득해. 하지만 안쪽으로 가는 길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용이라고 좀 제거할 방법을 찾아볼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알고 쳐내고 하니까. 네, 만약 1회차였으면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다 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 처음에 여기를 못 이거를 못 봐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여기서. 됐어, 게이트로 돌아가자. 와, 스캔을 쓰다가 못 쓰니까 단원이 넉넉하게 필요할 것 같네요. 되게 뭔가 손이 막 근질근질.
오 이거 안 먹히냐? 그렇다면 직렬탈이지! 장렬탄, 장렬하는 장렬탄. 어? 없어. 굉장한 전투였어요. 아담이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담은 아직도 밖에 있는 거야? 그러게요. 수리가 길어지네요. 어, 스팅어만 줘. 슬러그만 줘, 슬러그만. 건너편에 출구가 보여요. 그런데 쉽진 않겠어. 가자, 릴리. 깜짝. 떨어지는 데가 아니구나. 보안 시스템을 끌 수 있는 스위치예요. 이브, 온도가 치솟고 있어요. 여기 햇살 영원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더라? 아 저기다. 야! 야! 내려가게 되들. 야 이씨. 내려갈지 떨어지랬냐? 저 여기서 엄청 죽었어요. 저도요. 야 내려. 어 야. 아니 이게 내려가기 올라가기가 되게 헷갈려. 그리고 막 당황해서 두 번 누르니까 야 왜 거기서 자동으로 잡아줘야지. 왜 그러는 거야. 자동으로 거기 딱 착지를 해줘야지. 이상한 애네. 매달리기. 그래 올라가기. 점프하기. 매달리기. 그래 올라가기. 점프했다가 한 번 더 점프. 으아구. 지사 뻥이다. 아 근데 나 이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두어 번 아닌가? 많이 죽었나? 하기 살짝 점프하기 매달리기 올라가기 점프해서 간 다음에 매달리기. 아 여기서 한 번 더 매달렸다가 내려갔다가 아 여기서 점프해야 되겠다. 위에서 점프하는 것보다 점프 점프해서 매달리기. 매달려 매달려. 아니야 안 돼. 올라가기
여기서 점프해서 사, 착지 가서 자, 쟤 가고 쟤도 가고 점프했다가 가고 가고 올라가고 점프했다가 매달리기 제 감 잠깐만 맞다 가면 가야겠다 올라가고 점프해서 들어가기 끔찍한 곳이었어요 이제 건너편 게이트로 가죠 야 이럴 거면 드론으로 그냥 다 하면 안 돼? 드론은 이런 거 그냥 샥샥샥샥 피해 다닐 수 있잖아. 굳이 얘가 와서 해야 돼? 이 정도 기술력이면 드론 손으로 뭔가 뿅뿅뿅뿅 할 수 있잖아. 이건 뭐야? 아 깜짝이야. 올라갈 수 있는 덴가? 선택적 유능함이라니까 진짜. 좋은 거 주세요. 에이, 짤데기 없는. 내려와 뭐해? 이브 오래 기다렸지? 뭐 어디 갔다 왔어? 출발해 볼까? 똥 싸고 왔나 쟤? 출발한지 한참 지났거든요. 이제 뭐, 출발해 보지.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아담 하이퍼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가능해? 잠깐만 앞으로 연구동만 지나면 하이퍼셀이 있는 곳이야. 이런 연구동이 다 무너져 버렸는가? 그럼 헤엄쳐서 가야 할까요? 또? 안 돼. 물에는 치명적인 초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럼 어쩌죠? 손에 닿는 모든 곳을 이용해야겠지. 네가 해라 이. 어디로 가야 돼? 아, 옆에 있구나. 여기까지 뛸 수 있겠지? 야, 다 잘해놓고 거기서 왜 와 여기서 시작한다고? 아니 다 잘해놓고 왜 거기서 떨어져? 세상에 진짜. 니 연병을 아 승질나네 에 옷 갈아입었어 옷 이쁘죠 아이
그러니까 엄청 떨어져. 이거 아니 와 이건 옷까지 처음에 한 방에 통과한 거는 뭐 운이었어? 나는 이래서 벽타기가 싫다니까요. 벽타기가 지멋대로야. 함정이 되게 이상해. 그래 여기 돼야지 이렇게 한 번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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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샤 으샤 어우씨 놀래라. 아 다시 와. 어허 저기에도 먹을 게 있고 그때 여기도 싹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다행히 여기서부터 하네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얘. 아 여기 안 훑을래요. 그냥 갈래요. 아우 진짜 야 난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가? 자각 능력이? 돼야지 이렇게. 아 뭐야 바로 코앞까지 오긴 하네. 여기서 줄을 타야 돼 또. 지금이니 점프니 됐어. 아 탄환 보충이 슬러그만 해주는구나. 뭘 모르나? 여기가 문짝이야. 아 자 이런 애들 왜 자꾸 나? 얼마나 설렜을까? 지금은 놀래 개지 하고 얼마나 저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아, 벽타기. 나! 왜 거기서 점프를 왜 하냐고 또. 아, 아파라. 다행이다. 거기서 아니. 왜 또 점프를 해요? 나는 분명히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까 내가 했다고. 아까도 아우 진짜. 아니 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좀 조금 옆으로, 조금 옆으로, 그렇지. 흐자. 흐자, 자. 잘했어요. 나이를 먹긴 먹었나보. 반응이 피지컬이 아주 그냥. 안녕. 터져라. 우와, 도착! 그야말로 길을 개척해냈네요. 대단해요, 이브. 고맙네요. 레퓨지 캠프가 있어요. 다행이야. 제대로 정비하고 가자. 아까 먹은 거. 아하. 이거 별로야. 충분히 있나? 오케이, 됐어. 가자. 아, 탄환 보충을 여기서 먼저 하고 저쪽에서 탄환 패키. 보스다. 얘 걔 아니야? 얘 아까 그 아까 그때 봤던 그 응꼬. 조심해요, 이브. 한번 만나본 상대야. 걱정 마. 아유, 휘동님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장렬탄으로 한 방에. 아, 그걸 또 맞냐? 어, 안 맞았어, 장렬탄은. 잠깐만. 여기 이쪽이요, 이쪽이요. 어이, 음메. 너무 가까워. 좀 보여주세요, 이쪽 좀. 오빠, 이쪽 좀 보여주세요.
우후. 해쳤어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 조금 어려웠어. 이제 하이퍼스를 살펴보자. 불닭볶음면 좀 어려워 얘. 이번에도 하이퍼셀은 무사해. 그리고 레거시도 찾았어. 일부러 보라는 듯이. 휘동님 20개월 감사합니다. 어서 확인해보죠. 2차 다이브 이후 78일차 8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인류의 역사에 관한 중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마더 스피어가 촉발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전 기록에 남겼듯이 인류는 패배했다. 그리고 지상은 안드로 에이도스의 무대가 되었다. 안드로 에이도스들은 자신들을 옌타케 아닙니다. 레이븐이라고 써있지요? 신인류는 마더 스피어를 구심점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며 인류를 진화시켰다. 그리고 진짜 인류, 살아남은 구인류들은 지하시설로 대피했다. 몇몇은 라파엘 마크스를 중심으로 여기 지하연구시설에서 반격의 기회를 기다렸다. 이때 구인류는 안드로이드와 대적할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진화시킨다. 유전공학과 극단적 레이븐이라는 다른 요원, 모든 것을 다른 부대원이 기록을 계속 남긴 거야. 남겨진 생명체. 그것이 바로 네이티브다. 얘도 뭔가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자기가 알아낸 것이다.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야.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죽여온 건 전부 인간이었다는 거야?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구인류와 신인류의 전쟁 사이에 끼어든 네이티브가 갑자기 나타난 그냥 괴물이 아니라 위해 만들어진 거야. 구인류를 네이티브로 개조한 거잖아. 만약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면 인간과 대적해 싸우는 우리는 설마 안드로 에이도스 라는 건가요? 마더 스피어가 창조해낸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인간이라고요. 기계와 생체 조직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육체를 지니 그에 반해 생체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네이티브는 불완전해요. 다양한 지구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못 버틴다고요.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왜 마더 스피어는 그 사실을 숨긴 걸까? 정리가 필요해. 맞아요. 지크님 안녕하세요.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르칼린과 단순히 신인류라고만 생각했는데 만들어진 존재. 오히려 인간도 기계도 아닌 어정쩡한 뭔가 이도 저도 아닌 존재네. 하지만 세쥬? 세면 됐지 뭐.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중후반?
중후반에서 이제 후반 넘어갈랑 말랑. 왔구만. 고생들 하였네. 이브, 난 하이퍼셀을 처리하고 올게. 오르칼. 표정을 보아하니 내게 묻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 레보아의 라이브러리를 찾아낸 건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래, 긴 이야기가 될 게야. 우리는 분명 인간이지만 그리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네. 마더 스피어를 창조한 이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 이제는 구인류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말일세. 그들은 마더 스피어를 통해 우리들 안드로 에이도스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들과 공생했었지. 역시 우리는 안드로이드, 만들어진 존재였던 건가? 어째서 마더 스피어는 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느 순간 마더 스피어는 판단한 게야. 인류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그리고 구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 걸세. 그럴 수가. 멸망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유적 레보아로 피신할 수 있었지. 그곳은 원래 인류를 유전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시설이었어. 구인류의 수명은 극히 짧았으니. 그 시설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 네이티브라네. 내 것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야.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와 싸우고 있었던 게지. 자, 내 퍼스널 링크가 제법 넓은 곳까지 퍼졌다네. 다음 알파 네이티브는 지상에 있지 않아. 어떻게 할 텐가? 자네들은? 그래도 네이티브가 공존할 수 없는 적이란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마스터 코어를 통해 네스트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알파 네이티브의 좌표를 알려줘. 그러시게. 다녀오면 그 뒷이야기를 들려줌세. 아니면 엘더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그냥 기계도 아니고 뭔가 사람과 기계가 결합된 존재에게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얘네가 적인 거잖아, 그죠? 정말 갈 거야? 응. 그곳에서 오히려 인류는 괴물이 돼 버렸고. 확인하고 싶어. 그래. 다음 목적지는 궤도 엘리베이터야. 궤도 엘리베이터 끝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생체 반응이 있어. 궤도 엘리베이터의 끝? 그럼 우주로요? 그래. 우주. 4호 궤도 엘리베이터는 최근까지도 가동되던 곳이야. 오래전부터 네이티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아.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입 계획을 세워야겠어. 떠나기 전에 이브와 릴리도 철저히 준비해둬. 그냥 떠나자. 이거 이제 사막 가면은 그거만 하나 보여드릴게. 그러면 사막 가면은 낚시도 할 수 있거든요. 또 낚시로 다 모으면 또 옷을 얻는다는데 전 아직 다 못 모았어.
퀵이지. 나 여기 나 여기 솔라 타워도 복구 안 했어 지금. 어, 황무지도 마찬가지지 뭐. 황무지나 여기나 서브캐나 뭐 자잘한 거 부가적인 거 하려면은 여기 지금 안 되잖아 근데. 그죠? 안 돼. 솔라타워 복구해야 돼. 복구하고 갈까? 아니 어차피 근데 이거 스토리 다 깨면은 모래 밑에서 ATV의 반응이 있어요. 녀석들이 사냥감을 찾아서 스토리 다 깨면 있네요. 어차피 또 생으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그죠? 깜짝이야. 의미 없잖아. 버리고 온 물건 갖다 주는 거요? 아, 그거 저기 안 했지. 서브캐는 지금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받기는 다 받았거든요, 웬만한 거. 근데 하진 않았어. 아, 근데 여기 아이고. 여기지 오아시스.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면 의미 없지. 제가 엔딩을 방송에서 아 왜 자꾸 이 짜증나게 하네. 엔딩을 방송에서 안 볼 거면은 다 하는 게 맞는데. 메메메메메메메 너무 싫어 쟤. 아 여기를 찍어야겠다. 헷갈린다. 왜 목표가 두 개나 찍혀 있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총머리 쟤는 뒤치기도 안 되는 것 같아. 우후 피했다. 무시하기. 뭐 요거는 찍어줘야지 그래도. 아하 전투 중이네. 러프스님은 이만하면 됐어. 의도치 않게 서브캐를 하나 깼네. 왜 또 전투 중인데? 또 누군데? 아따 나 왜 못하지? 나 왜 못하냐? 아 전화도 안 되는구나. 솔라타워 복구 안 하면 전화도. 세상에. 솔라타워 복구하고 갈까? 아니야 의미 없어. 그냥 오아시스만 보고 빨리 가자. 이게 엔딩을 깨고도 또 파밍이 가능하면은 하겠는데 엔딩 보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오아시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베아트리체가 부탁한 사람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담, 저기 사람이 보이는데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아, 저 양반 그거 참.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모양인데 종종 자이윤에 합류하지 않고 떠도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되게 뻔하지만 말이야. 그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은데 정 신경 쓰이면 가서 이야기라도 해보든가.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신인 인류잖아요. 사랑과 안드로이드가 결합된 신인류야. 그걸 얘네는 사람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 진짜 인류는 지금 저 괴물들, 저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저 괴물들이 원래 우리였어. 얘네는 얘네한테는 사람인 거야. 자기들은 이봐.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왜 언제 네이티브가 들이닥칠지. 왜 기계인데 사람이라 그러지? 어? 뭐야? 저게 뭐길래? 왜? 이봐, 내 말 안 들려? 다시 한번 말해두겠지만 여긴 아주 위험해. 이봐, 안 들려? 아, 고집불통이네. 도구에 내장된 매뉴얼 데이터 확인. 무기는 아니고 일종의 연장이나 채집 도구인가? 탄성만 있지 강도도 낮고 쓸데없이 가늘고 부러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파밍은 나중에 3회차 혼자 또 하면서 그때 천천히 하려고요. 방송으로는 그냥 딱 엔딩까지 스토리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낚싯대를 선택해서 장착을 하고 캐스팅을 하면 이게 낚시가 됩니다요. 그리고 이 미끼에 따라서 물고기 크기가 또 달라지죠. 피라로쿠. 놀라운데 천사 정도면 처음 하는 일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건가? 놀랍다고? 이런데 눌러앉아 있는 사람한테 들을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콜로니 폴이 모든 걸 앗아버린 뒤로 나한테 이 낚시밖에 남지 않았지. 폐허의 도시 하천, 지하 집수장, 초토화된 해변. 낚싯대를 꼬나쥐고 그저 정처 없이 떠들어 다녔어. 솔직히 말해 자포자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 그것도 이제 좀 지난 이야기야. 쭉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투명하고 아름다워. 이 쓰레기 같은 지상에서 세월을 낚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마더스피어의 뜻이고 나발이고 저주를 퍼붓던 시절이 있었지. 날 여기로 인도한 게 그 뜻이라면 뭐 이젠 괜찮지 않나 싶어. 넌 아니야.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지금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도 그렇지 않나? 천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만 낚시질에 관심 있거든 또 찾아오라고. 그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다. 너 얘하고 대화하면 전사, 상점에서 만나. 그리고 네 낚시 때는 역시 그런가? 그래. 슬슬 뭐 어디까지나 네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겠지만. 좋아, 클라이드. 그래서 상점에서 너 이것저것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못 샀네. 그러고 보니까 어, 이거 지금 사야겠다. 네, 물고기 다 모으면 의상 하나 주죠. 간만에 오아시스에 찾아오는. 근데 아직 전 다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아, 이런 거를 이제 입어주면 아주 잘 어울리죠. 휴. 나름 여기에 휴양 시설도 있답니다. 그런데 누울 수도 있고요. 여름 이벤트도 새로 생긴 거예요. 음악도 완전 잘 어울리죠, 이게. 야, 이 태닝 자국 보여, 태닝 자국. 크. 디테일 봐. 깨르르 깨르르 여기서 이제 깨르르 깨르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거 네이티브고 개벽다구고 얼마나 참 평화롭습니까? 깨르르 깨르르. 큐브도 누울 수 있으면 재밌을 텐데. 큐브 잡고 막 헤엄치면 재밌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나마 올라타지 말고 임마. 밀으라고. 그렇지. 해서 밀어 얘를. 깨르르 깨르르. 이게 노는 거지. 깨르르 깨르르. 갑시다. 뭘 입을까? 이거 입을까? 근데 이건 좀 뭔가 이쁘긴 한데 게임 분위기랑은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아까 그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그냥? 아니면 이거 입을까? 이게 왠지 되게 잘 어울려요, 얘하고. 헐, 근데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려면 또 걸어가야 되잖아. 솔라타워를 개방 안 해놔서.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세상에. 그냥 낚시하는 거하고 오아시스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는 1회차 때 못 얻었던 거라 그때 어제 잠깐 시간 날 때 못 얻었던 거 몇 개 얻었거든요. 저기서 한 시간은 놀 수 있을 듯. 혼자서 차분히 하면은 진짜 할 게 많아요. 보는 재미도 있어서. 그리고 이거 이번에 DLC 그거 나오면 사진 기능 또 추가된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노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릴리, 아담 못 봤어? 어? 조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곧 오겠죠 뭐. 너 왜 자꾸 사라져? 기다리는 동안 메인 바디 프레임 점검이나 할까요? 장 트러블인가? 이브, 이제 전투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네요. 바디셀의 출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분배할 수 있겠어요. 부담이 되겠지만 소켓을 증설해서 엑소스파인을 추가 장착한다든가.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 작업해줘, 릴리. 네, 잠시만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여기만 분리하면. 자, 다 됐어요. 고마워, 릴리. 궤도 엘리베이터 오르카이. 엔냐? 정비할 곳이. 아틀리에는 제 얘 호감도 100% 채워야 열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벌써 떠날 준비가 난 봤으니까 뭐. 응. 방금 끝냈어. 다끔. 릴리넌. 콜로니 근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좀 머릿속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 원래 여기서 출발 직전에 릴리가 그러거든요. 그 전에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면서 어디 딴 데 가거든요. 릴리 호감도가 100% 되면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긴 하지. 어쨌든 출발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 1회차 때는 막 이것저것 다 하면서 했었어 가지고 그게 당연히 다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바로 그거 건너뛰고 궤도로 가네요. 이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네, 라이안나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이동하면 더 이상 보조 업무를 임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지역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파밍하거나 부각회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소리죠. 서브캐 같은 거. 후회는 없어. 궤도 엘리베이터로 데려다 줘. 좋아, 모두 탑승하도록 해. 어, 여기 꿈돌이 타워? 꿈돌이 타워가 알파쿠어가 있는 곳이라는 궤도 그 거식이었구나. 아담? 내 말 듣고 있어? 미안. 자이온에서 메시지가 와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무래도 자이온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난 혼자라도 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이브. 성심당.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성심당의 돌아가. 도시. 성심당에 가시면 근처에 대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대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잠깐.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 어때요? 완벽하죠? 릴리,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섬세한 조작, 폭넓은 시야,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캐너,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걸 어떻게... 레일건으로 개조하면서 다 파악해뒀죠. 시운전도 충분히 했고.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는 비교가 안 되지. 이부도 표정만 좀 더 풍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아쉬움이 크네요. 우리를 믿고 다녀와, 아담. 생김새는 그렇다 쳐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올 때까지 무리하지만 마. 특히 릴리 너. 아담 표정이 너무 어색해. 와, 저 바다 봐. 아담이 떠난다니 아쉬워요. 눈 뭐야? 해짐은 아니겠지요. 통신 상태 좀 체크할게요. 감도 어때요? 깨끗하게 잘 들려. 오케이, 거침없이 가보자고요. 궤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유진님 어서 오세요. 저걸 저 꿈돌이 저 타워를 가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우주로 슝 날아가는 거. 어? 주변에 생명체 반응해. 조심하세요.
기계형 네이티브가 처음은 아니잖아. 그 머리 총 달린 애도 기계형이잖아. 놀래고 그래. 여긴 동물형보다는 기계에 기생하는 타입이 많은 것 같아요. 기계형은 까다로운데. 까다롭지. 짜증나지. 아. 잘 만든 게임은 진짜 맞아. 영화 뒷방맹이 우려치. 영화보다 낫지. 어떻게 보면 길게 풀 수 있으니까. 오, 추워. 아, 혹시 미나미님 여기서 옷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갈 때. 어, 저기 어디 옷 있어요. 옷은 모으고 갈래. 네, 옷. 가로막고 있네요. 침착해. 우선 스캔해보자. 어, 네, 기억나면. 뭐 나중에 또 오긴 오겠지만. 어차피 이거 3회차까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옷 다 모으려면. 뭔매? 또 뭐야 또? 저놈 새끼 저거. 총 쏘는 애가 제일 짜증나. 지금 괴담형 네이티브냐고요? 얍! 너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아까 그 네이티브에게 당했나봐요. 지금 옷도 그쵸 다른 색이 있죠. 모든 옷이 그니까 1회차 때 얻으면 얻은 거는 2회차나 3회차 할 때 색깔이 바뀌거든요. 아, 여기 저거 내려야 되는구나. 왼쪽에 절벽 타고 올라가면 뭔가 있어요. 의상은 아니고 이쪽. 뒤쪽? 잘 작동하네요. 릴리, 혹시 아담한테서 온 소식 없어? 릴리? 릴리? 아, 부르셨어요? 얜 또 왜 이래? 죄송해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잠깐 백업해놓은 레거시를 열람하느라. 오, 이것들이 역시 신경 쓰이나 보지. 조작된 정보가 아닌지 검증을 해보려고요. 그것도 좋지만 맡은 역할은 저쪽? 제대로 해줘. 네, 믿어주세요. 와, 이브 꼰대였네. 음메. 혼났네 릴리 딴짓하다가. 이쪽? 어?
물줄기 위로 뭔가 감지되는데요? 뭔가 감지된대. 뭐가 있나봐. 아, 이게 또 뭐야? 왜 또 살아나 이것들? 자, 이 쉑들이 다 살아났네 애들이. 어? 왜 못 올라가지? 여기가 아닌가 본가? 아, 휴식했구나. 맞네. 두다다다 두다다다 두다다다다. 시멘트 마감된 데가 있다고요? 아하. 스킨의 중요성. 과연 드론의 외형을 변경. 아, 옷 아니라고 했지. 에잉. 그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드론 외형 변경해볼까? 어, 귀엽다. 좋네. 토끼네, 토끼. 토끼랑 그러면 또 얘랑 또 맞춤을 해줘야지. 이러면 맞춤이 되지. 그죠? 이러면 토끼 토끼 바니 바니. 됐어요. 열려라 잠깨. 아니면 요 바니도 있어. 어딨냐?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구나. 얘도 다른 바니야. 계속 옷 바꾸 옷만 계속 바꿔 입기. 이번엔 이걸 입읍시다. 저 근데 저쪽에는 뭐 없었나? 잠깐만, 여기서. 아, 갔다 온 거였구나 지금.
이건 뭐야? 어? 이 정도는 문제 없겠죠? 아, 여기가 스토리 라인이고. 그럼 저쪽은 뭐야? 이쪽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주머니.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 나가는 길을 찾았어요. 일단 왔던 길로 돌아가요. 마더스피어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군요. 이쪽이요. 어? 저쪽도 사람이 있네. 천천히 천천히. 어, 조심 조심. 유후, 무사 통과. 어디지요? 그냥 올라가면 되나요? 역시 고성능 바디 탐나네요. 나도 탐난다. 나도 저렇게 날아다니고 싶다. 어? 아니지. 뭐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 소리가. 대리기도. 마더스피어는 알고 계셨겠죠? 아마도. 제조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왜 우리에게 진실을 감춘 건지 묻고 싶은 거지? 전 진짜 단 한 번도 마더스피어를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주 약간 혼란스러워서요. 이해해. 나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이상 알 길은 없어. 릴리,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네, 명심할게요. 뭐를 업그레이드 할거나. 아, 홀드 안해. 홀드 업그레이드 할게 없어. 버스트나 할까? 이쪽 버스트는 잘 안쓰는데. 또 타키도 뭐 특별히 뭐 좋은지 모르겠어 나. 아마 돈에 딱히 할 게 없다 보니까 원해야겠다. 갑시다.
해킹 성공!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어? 하이퍼튜브가 닫혀있어요. 스페이스 센터와 연결된 루트는 저거 하나뿐인데.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 워메 잡하다. 기계형도 죽인 다음에 또 저 기어다니는 애 하나 한 번 더 죽여야 돼. 맞아, 귀찮기 싫이. 돌아가야 되나 보네.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아하, 사다리가 있었군요. 야, 이런 식으로 할래? 똥집 너무 좋고요. 이건 하이퍼튜브의 동력 연동 장치예요. 이곳에 있는 연동장치를 모두 작동시키면 하이퍼튜브로 동력을 보낼 수가 있어요. 좋아, 내게 맡겨. 릴리한테 맡기고 싶은데요. 왜 이브가 맡아야 됐지요? 귀찮고로. 여기에요, 여기! 하이퍼튜브를 활성화하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야 해요. 뭐? 지금 장난해? 여기에요, 여기를 왜 했어, 그러면?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오메! 구철성하면은 쏠쏠하지요. 사방에 네이티브가 깔려있어요. 조심하세요. 넵.
맨날 전투 중이야. 지나쳤지만 고철상 하나 있습니다. 사람 아 그 황무지? 하나 남았죠. 시원시원한 하죠. 쉬운 걸로 하니까. 어려움으로 했으면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위에 있겠지. 샤 샤샤샤샤 샤샤샤샤 됐어요. 동력이 하이퍼 튜브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하이퍼 튜브가 있는 곳으로 가보죠. 아 너무 높이서 뛰었네. 밑에구나. 이은성님 어서 오세요. 와, 열린다. 바람이 분다. 꽃이 안 보이네요. 괜찮겠다. 아, 여기도 짜증 나는 데인데. 폐쇄된 상태였으니 다른 길보다 안전하겠지. 헐? 나를 뒤쫓는 누군가. 왜요? 뭐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가보자. 아. 점프했잖아. 다 맞아. 다 맞아버려. 야. 야하! 아프다! 아, 저 점프가 안 되는구나, 얘는. 점프로 안 되는구나.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야야 이걸 어떻게 맞추냐? 이 타이밍을. 릴리 잘 따라오고 있지?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게 내 맘대로 되니? 와후! 지린다니.
미쳤다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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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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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하나 잘라버렸죠? 도망가쥬? 도망쳐버렸네요. 잠깐이라도 쉬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쉬라고? 이놈아야. 여기군. 레퓨지 캠프예요. 어, 여기에 의상 하나, 캔 하나 있다고요? 여기 지나가서 나이스네. 아이고 말고. 아, 여기 나가지 말고 이 구역 안에서. 개체와는 좀 다. 그랬나요? 감정이 느껴졌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감정이요? 그것도 그냥 감정이 아닌 증오. 녀석은 다시 나타날 거야. 한쪽 팔이 잘렸는데도요? 그래. 그 정도로 꺼질 감정은 아니었어. 감정이 느껴졌다니. 여기로 나가면 돼요. 음식 먹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딱 누르면은 막 호록호록. 호록호록.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어디 있을까? 나 여기서 그렇게 막 스캔해도 뭐 못 봤는데. 어디 있을까나? 어, 저기 상자 하나 있다. 이건 그냥 보급품이잖아. 뭐 올라가는 데가 있나 여기 어디? 어떻게 알고들 찾아서 입으시는 거야 다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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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이거 올라가는 데도 아니잖아 이거. 2층 안에. 아, 세상에. 저 건너편에 뭐가 있다? 저기로 어떻게 가냐? 근데 여기서 넘어서 이렇게. 아, 와 이런. 야 세상에.
오르카 엔지니어. 걔는 어디 있을까요? 걔를 찾아라. 저기 있다. 밀키팝. 크, 좋아. 미나미님 좋아했어. 아주 좋아했어. 옷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한데 뒤에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다 좋은데 왜 이런 걸 왜 넣었을까? 저 공은 왜 박아놨을까? 저것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또 어떻게 보면은 괜찮기도 하면서 살짝 아쉽네요. 뭔가 우주 느낌이랑 딱 어울릴 것 같으면서 뭔가 아쉽습니다. 홈런볼을 홈런볼을 박아놨어. 핑크로 간다. 우와, 발소리도 달라. 발소리도 달라, 여러분.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자재와 원료를 궤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곳이에요. 몰입 안 돼. 몰입이 안 돼서 안 되겠다. 바지 한번 입어볼까요? 요거 1212 바이커 데님 데님이 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주 여기 우주스러운 느낌이랑 약간 매칭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말 없으면 그냥 이걸로 갑니다. 데님 좋아.